광주 전남교구 여성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김장 행사가 열립니다. 장소는 북광주 교당이고요. 일시는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고무장갑 끼고 김장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전교구 청운회 정기총회가 12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교당입니다. 대전교구 청운회의 연말 결산과 정기총회인 만큼 대전지역 청운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경인교구 금강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둥지골 훈련원입니다. 전북교구 원덕회가 12월 원례회를 갖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전주교당 1층 소업당에서 진행합니다. 원기 101년 신성회의 겨울훈련 안내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 2학년이 대상입니다. 원기 101년 2016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학생은 익산성지 및 상주선원에서 열리고요. 고등학생은 영산성지 및 영산선학대학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무 출신 서원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1월 11일까지 원티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음방송의 창작 성가 CD가 발매됐습니다. 콘템포러리 원 부디즘이라는 제목의 창작 성가 CD에는 양아영, 레준, 킹콩, 로벤시티 등의 음악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박귀성 피아노 명상 앨범 하늘이 주신 보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을 보고 역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원불교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입니다. 자막 글씨가 조금 컸으면 하고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글씨를 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니 너무 아쉽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글씨를 좀 크게 했겠네요. 네, 매거진원의 자막은 앞으로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크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시청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원음방송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네,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저와 함께 하셨던 대구 교구의 많은 분들, 네, 지역교당 소식 꼭 보내주세요. 꼭이요. 끝으로 함께할 영상은 법문 사경에 대한 캠페인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사경이요. 교당에서 교무님께서 저희들 공부를 시키시려고 이제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법문사경한 내용을 제 마음하고 대조가 되더라고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연불과 자선도 하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글만 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경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경계에 있을 때 제가 읽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다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지 이렇게 자꾸 돼요 제 마음이 성자의 지혜를 닮아가는 빠른 길. 법문사경이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합니다.